그런 감추야 돼요. 참 성의 없이 답변한다. 아, 선물 사와야 됩니다. 일단 국제선을 타고 나갔다 들어온 친구들은 가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. 빈손으로 오지 말아. 사실 그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좋은 흐름은 타고 있지만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구나 또 우리 많은 홈팬들 앞에서 우리 선수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이런 내용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생각입니다. 좀 아무래도 이제 20세 월드컵은 끝났고 뭐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또 경쟁을 또 팀 내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선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준우승한 건 있고 일단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역할,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될 모습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훈련하고 경기해야 될 것 같아요. 훈련할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 철저하게 그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감추어야 돼요. 순진한 친구가 아닙니다. 다른 팀들도 많이 3백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최감독님의 3백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3백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 성의 없이 답변한다. 아, 선물 사와야 됩니다. 일단 국제선을 타고 나갔다 들어온 친구들은 뭐 사왔지? 뭐 향수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가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. 빈손으로 오지 마라. 그런데 세상에 한국 축구에 그런 길이 나면 큰 역사를 또 썼었죠. 제가 받은 선물보다 더 값지지 않나 싶습니다.